디스 비디오 is sponsored by PCBWay. 안녕하세요, 라라이시입니다. 14만원 윙펜 추력 테스트 편입니다. 윙펜이 너무 흔들려서 추력 고정대를 만들어줍니다. 2mm 카본봉을 드릴로 잘라줍니다. 카본 가루를 치워주고 조립을 해주면 성공! 윙펜에 끼워주고 움직여봅니다. 저울에 노즐을 올리고 에어 인테이크를 결합합니다. 빼면 링이 14% 더 높습니다. 링은 경량화를 위해 도면을 수정하여 에어 인테이크를 구현하겠습니다. 뽑아주고 PEI 배드는 이렇게 내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는 이럴 줄은 너 이게 마지막이다. 아 귀찮다. 에어 인테이크를 적용하면 가벼워지겠죠? 분리해주고 쇠가 빠지게 만든 건데 순수 윙펜의 추력을 테스트해봅시다. 쳐볼까? 확인 사살을 고쳐봅시다. 무조건 뜯어본 뒤 고칠 줄은 모르지만 시간은 되돌릴 줄 압니다. 참 쉽죠? 스폰서 타임. 이 채널은 PCBWay에서 제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PCBWay는 PCB 주문 메뉴가 다양하며 여러분의 제품에 원하는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공정을 보유하고 있고 레이아웃, SMT, THT, 플렉서블 PCB 등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CNC, 시트 메탈 제작, 3D 프린팅, 인젝션 몰딩이 가능하며 현재 12월 31일까지 빅쉐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직 신에게는 한 개의 윙펜이 남아있사옵니다. 추력 상승을 위해 재설계합니다. 노즐 폭을 확장했으며 얼른 당겨봅시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다시 도전. 추력이 32% 상승했군요. 노즐을 마저 프린트하고 현재는 무거운 편이지만 연구개발 단계이므로 경량화보단 수직 입착륙과 호버링 안정이 먼저입니다. 추력이 약한 편이지만 에어 인테이크는 성공이네요. 자, 이제 변경전 파츠들을 다 뜯어냅니다. 도면을 수차례 수정을 하고 1:12 스케일로 크기를 키워주면서 많은 파츠들을 다시 프린트해야 했습니다. 카본봉이 짧네요. 구멍을 칠한가. 랜딩 기어도 마무리 시켜줍니다. 기체 크기가 커져서 리프트 팬 블럭도 수정합니다. 아 귀찮다. 참 쉽죠? 네. 들켰나? 40A는 윙펜, 80A는 리프트 펜 변속기입니다.
윙팬 노즐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 위치에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달아줍니다. 실제 전투기와 같은 위치네요. FC는 진동에 민감하므로 스폰지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파워 모듈이 무거워 가벼운 걸로 구매했습니다. 자이로 동작 PWM 서버선 잭도 설치합니다. 드디어 완성!는 아니고 리프트팬 모터선도 마무리합니다. 16채널 수신기를 달아봅시다.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면 고정이 잘 됩니다. 처음 만져보는 조종기라 고난의 세팅 시간입니다. 자, 출격 준비! 드론 자격증 필기 시험은 탑거리 합격! 비행 6시간 인증까지 가자! 비행기 나야겠다! 엄마, 애고 저기가! 드디어 국가 드론 자격증이 도착했네요. 아이 깜짝이야. 살아있냐? 메리 크리스마스! 티보 21 채널은 에스티트, 214 클래스, 전함, 아쿨라, 유보트, 오하이오급 잠수함 등 다양한 RC 자작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티보 21 구독하여 힘이 되어주세요.